안녕하세요. 영업과 송영호입니다. 저희 영업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애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좀 방법을 개발하자 그런 취지를 1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인데 주로 상반, 중반의 경우는 학습 모델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로 하반 아이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이미 흥미와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될까, 그 부분을 좀 집중 연구를 했고요. 6월 달쯤인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하반을 하면 수업 분위기 연상이 되실 텐데 얘들이 보통 빈손으로 옵니다. 교실에 올 때도 빈손으로 오고 그리고 뭘 시켜도 잘 안 하고 그래. 그런데 한 날은 이제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 본문 수업은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또 느닷없이 그럼 교과서 본문을 안 나가면 어떻게 뭘 하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뭐 개기 자는 거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참고 그래, 근데 왜? 그 본문이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느닷없이 선생님 저 알파벳도 다 모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여태까지 내가 몇 달, 두 달 동안 뭘 한 거야? 그러고서는 그냥 갑자기 놀라가지고 그럼 니네들 이면지를 한 장씩 쫙 나눠주고 알파벳을 한번 써봐라. 커밍아웃 하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보자. 그때 진짜 A부터 G까지 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하, 이 아이들의 눈높이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고민에, 굉장한 고민에 들어갔어요.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라는 건 뭐냐면 디자인의 한 분야인데 글자를 가지고 이걸 디자인화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싶었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창작을 시켜봤습니다. 글자를 가지고 영어 단어를, 이 의미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지금 하반 아이들 작품입니다. 이 두 아이 작품이 가져오다 오른쪽에 뭐, 아까 전에 때리고 괜찮아, 미안해. 근데 저런 걸 거침없이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를 그려내요, 얘네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단어를 외더라고요. 이 두 아이는 점심 쉬는 시간이 되면 복도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그 두 아이입니다.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아이, 지금 사진 속에 이 아이, 그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단어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Balloon, 풍선, heavy, 무거워서 들어 올리지 못한, think,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이런 보석 같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 얘가, 그래서 EBS 방송 나올 때 이 아이를 인터뷰 기회를 줬죠. 아이들이, 근데, 이런 경우 또 이 아이는 마인크래프트라고 어머님들 아시려나 모르겠다. 학생들은 알죠? 예. 근데 이 학생들은 이제 이걸 게임 자체를 알기 때문에 이거 봤을 때 어몽 사이에다 그러면 이쪽에 단추 놓고 이쪽에 단추 놓고 가운데다가 어몽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별로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학생들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근데 지금 이 그림을 하거나 마인크래프트를 하신 분들은 밤을 주로 새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여기 지금 주인공들 아이들이 지난 중간고사 때 기막힌 대화를 합니다. 월요일 새벽 4시쯤에 한 아이가 오늘 시험 아님? 월요일 새벽 4시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 그러냐? 화요일부터인 듯?
시험은 수요일부터였어요. 아하, 이 아이들이 학교와 다른 타이밍의 피크 타임을 이루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학교에 나오시면 어떤 포즈예요? 1교시, 아침 조회 시간에 이미 조회 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밤새워 달리셨으니까. 그럼 이런 숙제를 통해서 제가 목표를 했던 건 뭐냐면 얘네들은 학교로 나온다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도 못 알아주지 않고 선생님도 알아주지 않고 이러니까 학교라는 곳이 같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아, 어떻게든 이런 아이들이 학습 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전혀 무기력한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들여다보니까 그 교사가 마음을 낮추고 아이들의 귀를 기울여주니까 이 아이들 속에 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저는 이 여기서 애들이 일단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회복된 자존감을 가지고 봤지, 내가 EBS에도 나왔지, 어 이거 니네들 내가 이런 거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 그 힘이 전이력이 생겨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것이 첫 해에 천호중학생들을 만난.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아이들이 작품으로만 구성된 거예요. 저게 학습지가. 이 학습지는 특수반 학생, 개별반 학생도 이 학습에 참여를 합니다. 교과서 본문도 아예 이렇게 그냥 글씨만 있으면 딱딱해서 이렇게 지금은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 이외에도 올해 교과서 소리내어 읽기 애들 영상으로 한 숙제가 있었거든요. 애들이 참 당당해요. 우리 천호중학교 아이들의 그 코드를 읽어내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의견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인터넷에 링크된 건데 여기 그리고 중요한 거 김정아 상담 부장님이 올해 그 아이들 영어 단어 카드를 하는 수업을 5장씩 제작하는 걸 하셨는데 제가 가서 옆에 가서 뭐 통합 수업이라기보다도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들어가서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영어 시간에 배째라고 있던 애들이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을 또 발견했어요. 32명이 다 5장씩을 저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아, 학습 부진이 아니고 우리 교사들이 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 깊은 반성을 하고 올겨울방학의 화두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수준별수업 이렇게 했고 내년에 이제 3학년까지 해서 3학년도 수준별수업을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학급 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이제 영어과에서는 학습자료 제작, 매년 학습자료 제작을 역할을 한다면서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3학년 학생들도 내년에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